네, 제6회 경로대잔치와 노래자랑이 지난 토요일 알라모아나 공원 내 맥코이 파빌리온에서 열렸습니다. 하와이 한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하와이 한인회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경로대잔치가 지난 토요일 오후 알라모아나 공원 내 맥코이 파빌리온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. 노래 자랑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한인 단체들의 축하 공연도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한몫했습니다. 언제 봐도 신명나는 한인 농악단의 농악놀이와 장구 공연 등 하와이에서 내노라하는 한인 공연팀들이 나와 흥겨운 공연을 펼쳤습니다. 박봉용 한인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한인 사회의 경로 사상 고취와 함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가 지속적인 이 잔치를 하고 우리 동포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지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바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아울러 이민 114주년과 광복 72주년을 맞아서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나가서 우리 경로 사상을 승배하는 과정에서 깊이 더 나갔으면 되겠습니다. 한인회와 해외 동포 책 보내기 운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글짓기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고 한국의 유명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기증한 한복들로 구성된 한복쇼도 선보였습니다. 또 갈고 닦은 노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노래 자랑 대회와 한인 동포 가수 강미미 씨의 특별 공연도 있었습니다. 이날 행사는 하와이 한인회가 주최하고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, 진에어가 특별 협찬했습니다.